오늘은 성령론 중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란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 또는 불세례라고 하는 게 뭘까요? 누가 주시는 걸까요? 또 누가 받는 것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구분이 됩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지은 모든 죄, 자기가 지은 죄를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 떼먹은 거 있으면 갚고 거짓말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회개한 다음에 거듭났다고 그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자유세계에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푸는 게 원칙입니다. 목사님께서 안수받은 목사님이 세례를 주실 수 있는데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받는 게 세례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구주님의 공로로 값없이 또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세례를 받은 신자 안에도 죄의 성질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사도는 죄의 몸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했어요.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그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성질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말로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유혹을 받게 되고 때때로 넘어집니다. 이런 죄성, 나에게 원치 않는 육체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를 신자의 회개라고 불러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지만 신자들은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고 죄의 성질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나의 못된 죄성, 죄에 자꾸 유혹을 받는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성결, 죄로부터 원죄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인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분은 원래 초등학교 중퇴의 학력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학력이 모자라기보다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늘 매우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도 힘이 없고 또 허공을 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무디의 설교를 들은
여신도 중에 한 분은 무디 씨, 당신의 설교는 힘이 없어요. 늘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무디는 그 부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기도 힘 있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시카고의 대화재가 난 이후에 뉴욕을 방문하는 길이 있었는데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강하게 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얼른 호텔로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멈춰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강한 능력에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곧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나 38절에서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불렀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각 사람들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고 불꽃처럼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더니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성령을 받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능력을 입히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별이 되는 것인데 성령 세례는 물 세례가 한 번을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단회적입니다.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 가정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듣는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니까 그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 집에 머물렀다며 라고 비난할 때 그는 자기가 받았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12시 점심 먹는 시간에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데 밑에서는 나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있고 시장한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보니까 내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과 또 기는 것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먹어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그리고 보자기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다음에 밖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 식구들은 물론 친구들까지 모여서 나를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말했어요. 물 세례가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세례를 성령 부어주심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논쟁이 끝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세례가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어느 경우에 임했는가? 초대교회 신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는 약속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선물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데 자범죄에서 씻김 받는 중생의 경험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원죄, 죄의 성질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죄 지을 생각이 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이기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물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그럴 때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2000년 전 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히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암만 악한 아버지라도 빵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제목입니다. 자꾸 죄의 유혹을 받고 자꾸 원치 않는 죄의 길, 타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일지라도 자신의 부족을 겸허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두 번째 은혜가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어요.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이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항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에 증인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각오를 말하고 나왔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위협을 당한 이 일을 말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소리를 합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며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와서 재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늘 체험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최초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